자, 이제 최재동 선수와 조재호 선수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3세트 맞이하겠습니다. 초구는 두 선수 모두 성공을 했는데, 1점 이상을 연결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 오, 길게, 뒤쪽으로는 네. 예. 득점이 안 돼요. 아, 이번에는 초구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5 쿠션 득점이 되려면 네. 지금보다는 좀더 차이가 나야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확실하게 직접 노리는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건 좀 타격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조재호 선수, 5 쿠션. 아, 성공. 1세트에 그 최재동 선수 아주 과감한 플레이들이 잘 먹혀 들어갔었는데, 자, 지금 초구 실패하면서, 네. 자,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네요. 빨간 공이 쿠션에 딱 근접해 있으면서 다음 공좀 풀어내기 어려운 배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좀 고민이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공을 밀어서, 아, 아하. 조재호 선수가 비껴치기 각도가 안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밀어서 그 각도를, 네,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죠. 네, 조금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빨간 공과 바로, 네, 만나고 말았습니다. 붙어 있는 노란 공. 오, 이 공을 끌어서 옆돌리기. 네. 굉장히 부담이 좀될 수밖에 없었던 각도인데, 최재동 선수가 직접 노리는 시도였나요? 굉장히 이제 스핀 볼로, 예. 네, 길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이렇게 아, 뱅크샷으로. 네. 조재우 선수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네, 넣어치기 득점이 됐네요. 오늘 조재현 선수의 표정은, 네, 뭐, 미동이 없는데, 그렇죠. 평상시 좀 네. 경기와는 조금 다른 표정의 모습은,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 공을 놓치나요? 이거. 아, 힘이 네. 부족하네요. 평소에 조재우 선수 표정에서 좀 감정이 드러나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꽁꽁 숨기는데요. 조재호 선수 뭐잘될 때와 안될때 표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네. 선수인데, 오늘은 좀, 네. 아, 그렇죠. 이런 공을 또 놓치는 모습은, 네, 좋지 못하죠. 네. 뒤돌리기. 오, 너무 얇은 두께였나요? 네. 아. 3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아, 조금 주춤한 분위기가 됐죠. 네. 1세트 때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구 경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막 받침이 돼야 되는 경기긴 한데, 분명히 흐름이 있거든요. 조재호 선수의 20, 네, 짧아졌습니다. 흐름이 왔을 때 내가 좀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타야 되는. 조재호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3세트 출발이 괜찮았는데도 스스로 이제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매드닝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놓치고 있고, 최재동 선수는 지금 2세트 빼앗긴 이후로 상당히 지금 저조한 플레이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아하, 여기서 충돌.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강한 스트로크로 계속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공이 좀 모여 있는데 조재호 선수의 공 위치가 썩 좋지 않은 지금 목적구들이 내 공이 나가야 되는 길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죠. 직접 쓰리 쿠션. 뱅크샷. 아. 네, 좋습니다. 지금은 회전량을 좀 많이 이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네요. 두 공을 맞춰냈습니다. 3세트 두 번째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가려있는 배치다 보니까 약간 응용을 했던 감각적인 부분 잘 맞춰냈습니다. 지금 배치 괜찮거든요. 빨간 공 처리만 좀 해준 다음에 옆 돌리기 또 득점이 아주 오 빨간 공을 시도하지 않았고 오 여기서 네. 네 놓칩니다. 오히려 지금 네 아래쪽에 있는 하얀 공을 지금 선택을 해서 옆 돌리기 오히려 지금 이게 충돌의 위험이 좀 더 높거든요. 네. 처음으로 뭔가 표정을 보여주네요. 5대 0. 빗겨치기. 자, 힘 배합이. 네, 좋습니다. 네. 최재동 선수의 3세트 첫 득점. 지금은 딱 알맞은 컨트롤. 회전량도 잘 살려줬고 힘 배합까지 딱 맞춰낸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노란 공인데 앞돌리기 시도죠. 네. 자, 조금 더 짧아져야 돼요. 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저 수비가 완벽하게 된 진행은 아니었고요. 빨간 공보다는 하얀 공을 조재호 선수도 지금 네, 살짝 운영이 되는 쪽으로 예. 시도를 합니다. 장장 단으로 오, 힘 배합은 좀 강했는데 오, 들어갔어요. 아, 네. 지금 일목적고 하얀 공이 횡단을 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네. 네. 스피드 사용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도 득점이 됐고요. 스핀을 많이 살려냈기 네. 때문에 자, 이 공도 네. 득점. 점수 차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각도 형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각도를 좀 편하게 바라보고 회전량으로 딱 쓰리 쿠션 위치가 정해지는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회전이 좀 살아있는 네, 네. 뒤돌리기로 연속 3점. 지금은 뭐 교차를 좀 편하게 만들어냈는데 내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네요. 자, 빨간 공 오른쪽이죠. 짧게. 자, 이 공이 아래쪽 한 쿠션 더 맞고 올라오나요? 아하. 아. 석점 추가하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사실 더 짧은 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충격력이 좀 컸어요. 옆돌리기. 짧아요. 최재동 선수 예. 아쉽네요. 그렇죠. 네. 2세트부터 지금 저조한 평균 득점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옆돌리기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실수죠. 조재호 선수를 상대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면은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네, 또한점 추가. 사실 조재호 선수를 뛰어넘으려면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100% 이상의 사실 기록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1세트와 같은 굉장한 그렇죠. 이제 좀 폭발적인 득점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 지금 2세트와 3세트 좀 손쉽게 내주는 상황이 되면 이제 마지막도 4세트, 5세트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뒤돌리기 아주 짧은 짧은 쪽 쪽으로. 네 좋습니다. 10대 1 조재호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지금 그렇죠. 경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는데, 네.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니네요. 옆돌리기. 네, 중돌 피하면서 득점으로 연속 3점. 다음 공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뒤돌리기인데 네. 빨간 공에 뒷공간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쓰리 쿠션과 아. 지금 쓰리 쿠션으로 노렸는데 네. 예. 굴러가네요. 아하. 조재호 선수도 한번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좀 두꺼운 두께에 맞았고 여기서 충돌 위험이 있었잖아요. 지금 내공이 뭐 살짝 하얀 공과 또 만나긴 했는데 우선 각도가 부족했어요. 예.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진행이었는데. 잘 달아나고 있던 상황에서 행운까지 그리고 따라줬습니다. 뱅크샷. 쓰리뱅크 여기서는 따허 살짝 지나갑니다. 놓쳤지만 여유 있는 점수 차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의 특정 두께가 아니면 또안 맞는 위치였는데 또 어느 정도 원했던 대로 진행은 됐습니다. 최재동 선수의 공은 쉽지가 않고요. 비껴치기로 네. 회전을 좀 살려내는 시도죠. 비슷하게 갔는데요. 출발도 괜찮았고 예. 충분히 회전도 잘 들어갔는데 살짝 넘어가네요. 빠르게 엎드리면서 앞돌리기로. 지금 너무 짧은 진행이죠.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저렇게 득점 확률이 네. 높은 네. 12시가 넘어가면서 조재우 선수도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저 빨간 공의 위치만 놓고 본다면 정말 축구공만한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예. 배치였는데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고 회전도 많이 들어가면서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뱅크샷? 네, 좋습니다.
조금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뱅크샷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두 뱅크 연결이 됐고 목적구들이 한쪽 방향으로 내려갔죠. 다시 또 뱅크샷 노릴 만한 네, 네. 배치네요. 지금 단단 이후에 장쿠션을 맞고 저 틈 사이로 오, 이 공을 네, 장쿠션으로 네. 출발을 시켰고요. 대회전으로? 자, 대회전인데 뒤쪽은 없어요. 아. 네. 아, 최재동 선수가 좀 더 긴 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이제 단쿠션 네. 맞고 노란 공의 한쪽 면을 맞추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9이닝으로 왔습니다. 지금 뭐 최재동 선수 사실 쫓아오는 점수가 조금 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긴 한데 네. 조재호 선수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보내는 큐가 좀 많아요. 네,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횡단 시도였죠. 와. 오, 코너를 오, 잘 돌렸습니다. 네. 정말 멋진 득점 네. 네.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장장 단으로 네. 아, 완벽하게 아래쪽 깊숙한 지점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네. 아, 내 공이 노란 공을 찾아가네요. 득점 후에 연속 득점 지금 필요한데요. 앞돌리기 네, 각도 좋아요. 네. 오. 그리고 자, 두 공을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야, 지금 뭐 직접 시도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두 공의 위치인데 저 뱅크샷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노란 공이 살짝 각도를 좀 네, 잡고 있는데 회전량을 많이 이용하고 최대한 노란 공 옆으로 진행을 시키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최재동 선수는 오. 네, 빗겨치기 시도를 네, 공을 계속 바라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출발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이 공을 크게 한 번 더 돌렸고요. 자, 여기서 빨간 공이 아, 오. 아, 지금 가로막지는 않았죠? 아주 파워풀한 스트로크였는데요. 네. 아래쪽 포쿠션으로는 두께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두 쿠션을 더 맞추는 시도였는데 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점수 추가하는 조재호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1세트를 먼저 내줬던 조재호 선수가 두 개의 세트를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하얀 공 오른쪽 두께죠. 네, 긴 쓰리 쿠션. 네. 네. 3세트 마지막 한 점.
걸어치기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원뱅크 네, 걸어치기로. 조재호. 오, 와. 빠졌습니다. 살짝 밀리면서, 약간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10이닝. 옆돌리기. 일목적구 완벽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네. 득점을 해줬는데, 최재동 선수를 응원하는, 예전에 이제 사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네. 최재동 선수의 사살을 받았던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공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LPGA 투어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자, 빨간 공과, 아, 여기서 여기서. 만납니다. 최재동 선수가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세트에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지금 딱한 차례밖에 1세트만 나왔고, 그렇죠. 연속 득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점, 조재호. 여기서, 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가져가면서 처음에 좀 끌려가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죠. 그렇지만 조재호 선수도 완벽한 지금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재동 선수가 지금 뭐 쫓아오는 점수가 지금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뭐 편하게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는데, 예. 자, 이제 4세트 어떤 선수가 또 가져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재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